자, 같이 소리 구령하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내 나이가 돼서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쭉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이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잊어버리시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쭉.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해. 머리 위로 하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검지손가락을 세우시고요. 가슴을 치세요. 왼쪽 가슴을. 하나, 둘, 셋, 넷. 쭉, 반대. 하나, 둘, 셋, 넷, 쭉.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가슴에 대시고, 몸을 돌리는 거예요. 자, 혈액순환도 잘 돌리고, 인생 잘 풀리라고 돌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물이 나네요. 하나, 눈물을 잡으세요. 눈물을 거두시라고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쭉. 머리 위로 올리고, 딱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가요, 나는 아직 실버 동작 배우기는 아직 좀 젊잖아? 안 그래요. 요즘은 농협 농인대학도 그렇고요. 일단은 아까 어머 선생님 얘기해 주셨는데 젊은 사람을 원해요.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을 원해요. 작년에 부여에 그 이장님들 강의, 우리 이장님들 강의 가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이거 저기 생년월일 보고 젊은 사람 보내달라고. 응,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거꾸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또 약간 고 연령을 원해요. 왜냐면 동기부여나 예, 또는 그 살아오신 그런 얘기를 풀어주시는 거에 있어서 리더십 강의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바뀌어요, 막.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막 부르고 또 우리 학교 교육 강의는요,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에게 또 강의를 들으려고 하고 인성 강의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강의장에 갈지 모르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CS 강사들이나 대학생들을 상대하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노래를 연령대별로 다 준비했으니까, 아까 우리 조금 신나게 했었죠. 예, 그랬는데 이번에 조금 트로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음악 틀고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일단 처음에 나오면 자격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춤을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 하! 입을 열어내요.
나인데